이 장기를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쉽습니다. 해야 할 것들인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 충분한 휴식, 수분크림, 선크림. 별 얘기 없어요. 나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상심이 크십니다. 그렇죠? 네, 하나하나 제가 간단히 다시 왜 중요한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휴식. 자, 간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간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쉬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매일 술 먹어서 간을 못 살게 했으면은 간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술을 안 드시면은 간이 보호가 돼요. 그렇죠? 매일 흡연으로 폐를 못 살게 했어요. 이 폐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쉬게 해주면 돼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쉬게 해주면 돼요. 어떤 자극? 여러 가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쉬게 해주면 됩니다. 물론 잠을 주무시는 것도,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것도 피부에 충분한 휴식을 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충분한 수분 섭취가 되겠는데요. 많이 목말라 본 적 있으세요? 많이 목이 마르면 거울 보면은 실제로 피부도 거뭇거뭇 거실거실해요. 그런 분들은 물을 충분히 드시고 나면은 갑자기 내 피부가 생생하게 살아나면서 좀 젊어 보이는 거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목이 마른지도 모르고 목이 마른 상태,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물을 좀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물은 얼마나 먹어야 되나 얘기 많은데요. 목마를 때마다 충분히 드시는 게 답이고요. 굳이 숫자로 말한다면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2리터 먹으려고 계산해 보세요. 그럼 2리터도 안 드시는 분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귀찮아서. 물이 저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통 들고 다니세요. 저는 항상 제가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가방에 저는 항상 물통을 넣어서 다녀요. 지금도 목이 마른데 마저 다 하고 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 피부 관리를 위해서. 자, 그 다음 수분크림입니다. 수분크림. 이 피부는 장기 중에서 또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직접 만질 수가 있어요. 직접 만질 수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수분크림이에요. 수분이 부족했을 시에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 몸의 피부에 수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의 피부에 수분이 부족한 분들은 피부가 많이 거칠어지고 잔주름. 오기 쉬워요. 그래서 수분 보충, 겉으로 먹어주는 수분 보충도 중요하고 겉으로 발라주는 수분 보습크림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발라주느냐? 덕지덕지 발라주세요. 그러면 어떤 화장품을 발라주느냐?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굳이 비싼 거 상관없어요. 순하고 향 적고 그런 수분크림이 있으면 내 뭐 얼굴에 발라서 특별하게 부정이 없다라고 싶은 화장품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발라주시면 됩니다.